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탈모약을 줄여서 먹는 거, 용량을 줄여서 먹는 거 괜찮은지, 효과가 있는지,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프로페시아 먹고 있는데 이틀에 하나를 먹고 싶어요. 뭐 아보다트 먹는데 일주일에 하나를 먹어도 되나요?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.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.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정량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. 약사님이,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시는 방법대로 드시는 게 가장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. 그 약이 출시될 때 데이터를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서 제일 좋은 용량, 제일 부작용이 적은 용량을 찾아서 우리가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드시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 되고요. 근데 이제 왠지 뭐 인터넷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루머들 때문에라도 실제로도 뭐 물론 부작용이 있는 분이 있고요.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왠지 찜찜하거나 혹은 진짜로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줄이고 싶은 분들이 있죠.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. 차선책으로 약을 용량을 줄여서 먹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프로피시아, 그 피네스트라이드 성분은 이틀에 한알보다는 약 항상성을 위해서 꼭 줄여서 드신다면 하루에 반알씩 드시는 게 일단 먼저고요. 근데 물론 너무 귀찮으면 이틀에 한알로 하시는 것도 그 다음 차선책이 될 수 있어요. 당연히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반알로 나눠서 먹는데 이렇게 드시면 한 알 먹는 거 대비에 효과는 한 80%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. 부작용은 한 50% 정도로 감소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있는 분들은 요 방법을 한번 택해서 드셔볼 만하죠. 아보다트는 이제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알로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틀에 한 알 드시는 게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반알 먹어도 되나요? 줄여도 되나요? 하시면 일단은 그게 전제가 있어야죠. 부작용이 있어서 혹은 뭔가 난 불안해서 약효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알, 이틀에 한 알 이런 거로 차선책으로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. 그런 게 없으신 분은 사실은 그냥 매일 한 알 드시는 게 탈모 치료 효과는 제일 많이 우리가 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. 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